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제이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또 제이오 영상으로 일정 기간 또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기업 분석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갈아엎으면서 좀 우리가 또 마무리가 됐었던 종목인데, 저희가 뭐 연휴라든지 뭐 공휴일 이럴 때 기존에 찍었었던 종목들도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이오를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아, 근데 예전에 영상 찍었을 때보다 주가가 더 확실히 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오 주주분들 뭐 상승장에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좀 있었을 것이고, 뭐 하락장에서는 좀더뭐 버텼다 뭐라는 생각도 하실 수그 있었는데, 뭐 지금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구간임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나라 유일한 CNT 도전제 업체인 거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음극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저평가 구간은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막 1000억, 2000억짜리 종목이 아니고서는 뭐가 중요하죠?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근데 일단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성장성이 좀더 중요한, 즉 멀티플을 얼마나 받냐,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되냐,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 거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그러니까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주 거래처가 주 거래 회사가 어디였죠? 기존 주력이 SK온이죠. SK온이었는데, 지금 국내 배터리셀 업체로 공급 가능성이 지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와 같은 기대감이 현재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적은 안 좋아요. 지금 실적은 안 좋은데, 뭐 앞으로 어차피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물론 실적도 영향을 받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와 같은 기대감이 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유명한 기업들이죠. 뭐 CATL, 노스볼트 외에도 일본 배터리 업체랑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나하나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더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2차 전지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인 이후에 지금은 살짝 조정세를 맞고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슬슬 본격적으로 계약과 납품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슬쩍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제 캐파 이제 얼만큼 생산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작년이 한 1000톤 정도 됐어요. 탄소나 CNT가. 그리고 올해 한 2000톤 정도 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3000톤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 공장이 계속적으로 늘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추후에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될 것이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가격 주가 위치를 한번 볼까요? 제이오가 사실 우리가 영상을 한창 제가 업로드를 했을 때가 아마 요 구간이었을 겁니다. 요 구간. 그죠? 근데 요 구간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만, 지금 제이오가 상장을 하고 처음에 삐비져 거래다가 시세를 본격적으로 보여줬던 구간이 바로 25,000원 구간입니다. 실제로 시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던 구간이 25,000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위에서는 지지가 되고 밑에서는 저항이 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런 데 뚫어 넘을 때마다 결국 뭐예요? 25,000원 위에 있을 때 거래도 많이 터지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25,000원 밑에서는 좀 약세 구간에 있다, 25,000원 위에서는 강세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25,000원 위에 살짝 지금 이제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안착시켜 준다면 다시 한번 3만 원 트라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어차피 지금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계속 고점 맞고 밀리고, 고점 맞고 밀리고, 고점 맞고 밀리는 그 구간이 바로 얼마? 3만 원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때요? 강한
추세의 전환 신호가 만들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죠. 이 모든 저항들을 뚫고 올라오는 첫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라오는 거 보고 딱 봤을 때나 여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25,000에 붙어가지고 오르락내리락만 할 건지, 그죠? 25,000원에서 왔다리 갔다리만 할 건지, 아니면 25,000을 위로 들어 올려줄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만, 어때요? 해야만, 아, 이게 얘네가 위로 올라갈 의지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제이오가 여기다가 추세를 돌려줄 것이야 라는 건 결국 다 뭐예요? 예측입니다. 예측은 의미가 없죠. 백날 내가 예측한다 해가 주가 실제로 그렇게 안 움직이면 말짱 꽝이죠. 네, 말짱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25,000원을 지지해주면서 결국 추세를 돌려줄 법한 구간인 3만 원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시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뭐 음극재 기업들을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를 좀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굉장히 좀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뭐예요? 기대해도 나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해도 나쁠 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O 예전에 한참 기대감도 좀 있었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 의심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뭐 대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관련해가지고 뭐 음극재 관련해서는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네, 이런 종목들도 뭐 이제 어느 정도 버티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10만 원 넘어가는 구간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JO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25,000원 지지 받으면서 3만 원, 3만 1,000원을 돌파해 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뭐 2차 전지의 랠리가 보여질지는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만, 종목들의 위치나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또 제이오 영상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또 제이오도 종목 분석 영상 매일매일 과거처럼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딱 하나예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제이오라고 남겨주시면 되시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저는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또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